어떤 사람들은 직업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대 위에서 죽겠다느니 강단에서 죽음을 맞이할 거라느니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이는 어차피 죽을 거 황홀한 황천길로 가는 복상사로 죽음을 맞이하겠노라 너스레를 떱니다. 정말 복상사는 가장 행복한 죽음일까요? 도련사의 1%가 복상사일 만큼 복상사는 우리 사회에서 드물지 않은 죽음입니다. 복상사의 주 원인은 심장 질환인 심근경색입니다. 심근경색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질병이기도 합니다. 2022년 9월, 그러니까 작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 원인 통계 결과에 의하면 국내에서 한해 3만 1,569명이 심장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하니까 복상사로 돌아가시는 분의 숫자는 한 해에 316명 정도 되는 겁니다. 아, 생각보다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에 오르지 않는 것은 복상사로 죽었다 하면 고인이 가십거리로 희화화되고 다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로 유족들이 입을 다물기 때문에 흔치 않은 일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황홀한 황천길 복상사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복상사, 죽음을 불러오는 원인임에도 웃음부터 나옵니다. 제일 행복한 타이밍에 죽는다는 생각 때문일까요? 복상사는 도련사 중에 한 종류고 한자의 뜻풀이 그대로 합체를 즐기다 도중에 죽거나 직후에 일어난 급사를 말합니다. 복상사는 2000년 전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결코 드물지 않은 죽음의 한 형태입니다. 복상사는 영어로 속칭 sweet death, 즉 달콤한 죽음이라 불립니다. 중국에서는 색풍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합체 도중 급사하면 상마풍, 그러니까 말 위에서 죽었다. 합체 이후에 잠자다 죽으면 그것은 하마풍, 말에 내려와서 죽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밖에도 복상사는 애정사, 방사사, 쾌락사, 극락사라고도 불립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상사를 행복하고 달콤한 죽음으로 생각하기는 한 모양입니다. 복상사의 별칭은 그렇다 치고 복상사는 왜 일어나는지 과학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자가 합체 중에 아주 격한 왕복 운동 끝에 정상에 올라 방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혈압이 상승하고 맥박이 빨라지는 생리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원인이 돼서 심정지 상황이 벌어지면 그게 바로 복상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복상사라고 해서 꼭 이름처럼 도중에 여자의 배 위에서 장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복상사는 여자보다 남자에게 치명적입니다. 아무래도 힘찬 왕복 운동을 하는 쪽은 남자니까 그렇겠습니다. 남자가 복상사의 빈도가 여자보다 훨씬 높지만 합체하는 도중에 변을 당하는 경우보다 합체가 끝난 후몇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대개 수면 중에 사망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로 보자면 복상사는 쾌락사, sweet death가 맞는 말인 듯 싶습니다. 거사를 잘 치르고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복상사가 발생하는 시간대를 보면 거사를 치르는 중에 사망하는 경우가 38%, 거사 직후가 20%, 거사가 일어난 뒤 1시간 후 13%, 2시간 후에는 11%, 4시간 이후로는 11%가 조사되었습니다. 바람 피시는 분들이 유념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2012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베일러 의과대학에서 도련사 5,559건의 부검 자료를 조사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남녀가 잠자리에서 하는 중에 한쪽이 갑자기 사망하는 복상사의 75%가 불륜 관계에서 벌어진 것이라 밝혀졌습니다. 이런 과학적인 조사 분석이 있기 전부터 복상사의 상대는 아내보다 혼외 여인이 더 많았고, 그에 따라 복상사의 장소는 당연히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장소라는 정설이 전해져 왔었습니다.
바람피다 부인도 아닌 상간녀 배 위에서 그것도 객사를 했다는 것은 무궁무진한 후일담을 남겨주시며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만큼 흥미진진한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 전해진 사실에 박진감을 더하기 위해 아주 창작력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하여간 이렇게 불륜관계에서 복상사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혼외합체는 부정한 행위라는 정신적 부담과 육체적 무리를 수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륜의 사랑 노름은 아내와의 방사보다 더 자극적이고 격렬한 흥분 그리고 쾌감에 몰두하기 때문에 심장에 강한 압박을 주게 됩니다. 더욱이 부정을 저지르는 남편들은 대개 배우자보다 더 젊은 여성과 바람을 피우게 되는데 이 상간녀와 격하게 즐기려다 보니 평상시보다 훨씬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고 그러다 심정지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두 사람이 합체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 술도 마셨을 테고 후변자라면 아주 담배까지 아주 몇 대 피웠을 겁니다. 이건 심장에 2중, 3중 부담을 안겨주는 꼴이죠. 더구나 상간녀랑 합체를 아주 파워풀하게 치르기 위해서 또는 행여라도 있을지 모를 발기부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비아그라로 대표되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싸게 사겠다고 중국산으로 드시는 분들 많죠. 술 마셔 담배 펴 아내를 속이고 바람핀다는 심리적 부담도 있어 거기에다 비아그라까지 먹었다는 것은 상간녀와의 관계를 끝으로 자살을 하러 모텔을 들어가는 거나 진배없습니다. 아내와의 편안한 합체로도 복상사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음주 상태로 집에 와서 아내와 일합을 시원하게 벌인 후 잠을 자다 조용히 요단강을 건너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선택할 순 없지만 아버지가 복상사로 사망했다면 그것도 밖에 나가 외간 여자랑 놀아나다가 죽었다면 죽은 자는 말이 없다지만 망신도 이런 망신이 따로 없습니다. 남겨진 자식들도 참으로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잊고 싶은 사실을 지겹도록 되뇌이게 될 테니 말입니다. 아이 생각해 보십시오. 장례식장에 오신 추모객들이 계속 물어보지 않습니까? 참배를 끝내고 유족과 인사를 나누면서 아유 부친께서 이거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요? 하며 물어봅니다. 뭐 이때 유가족이 아 예 상관녀랑 바람피다 아주 급사하셨어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 예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둘러대야겠지만 그때마다 아버지의 비윤리적인 죽음에 아주 징글징글 치를 떨 게 분명합니다. 평생 쌓아놓은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부터 자식들이 살아가는 동안 내내 아버지는 상간 여자와 놀아나다 죽은 사람으로만 기억되게 됩니다. 아유 죽어도 아주 그냥 개망신입니다. 제 아무리 황홀한 황천길이 있다 하더라도 이승에서 건강하게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게 훨씬 낫다는 말씀이겠습니다. 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끼를 다독거리면서 아내에게 전념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제 수명까지 살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